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GS건설입니다. 앞에서도 뭐 건설주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지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뭐 최근 뭐 며칠 동안 계속 건설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GS건설도 역시 뭐 현대건설 못지않게 좋은 흐름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건설주가 이제 특히 한 이틀 전부터 강한 모습인 것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. 네.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왕세자 이제 방문 예정 소식 때문에 역시나 그 네옴시티 관련 분야에서 수주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. 그 투자 규모가 이제 최대 1조 달러. 그 규모만 보더라도 정말 사우디의 미래가 네옴시티에 걸려 있다고 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것 같고요. 정말 이 프로젝트는 석유 시대 이후를 바라보고 계획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건설주 실적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은 해외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2분기 실적 선방했었던 거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건설주에 있어서 힘들게 썼던 원자재도 이제는 가격 하락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갖고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하반기에 좀 지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. 또 이틀 전에 해외 건설 기업 CEO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,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CEO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해외 수주를 뒷받침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단발성 이슈는 아니겠죠. 네.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 해외 수주에 참 관심이 많은 것을 봤을 때는 계속 관련된 소식도 좀 관심 있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러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주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,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뭐 단기간이지만 주가가 건설주들이 올라왔습니다. GS건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주가가 한 33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네. 뭐 현주가 아래에서는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현주가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의 전략은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36.6%, 31.6% 증가를 했고요.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15.2%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좀 다소 약했죠. 잘 나오긴 했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8.9% 하회했는데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영업이익이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1,664억 원이었는데요. 이 수치는 업계 최고의 현대건설이 1,754억이었어요. 그 다음 수치라는 거. 그래서 지금 GS건설의 영업이익은 삼성물산보다도 많고 또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요 두 개 기업이 1,600억 원이 좀 안 됐었거든요. 그래서 수치만 놓고 봐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. 업계 2위였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상반기 누적 수주가 약 7조 7천억 원이었는데 연간 목표 대비해서 53% 달성해서 아주 높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 GS건설이 국내 주택 쪽에 경쟁력이 강하죠. 그러다 보니까 연간 목표 수주 수치가 14조 6천억 원인데 네.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해외 수주가 좀 약했는데 이틀 전에 해외 건설 그 기업의 이제 CEO 간담회가 있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임병영 GS건설 부회장이 해외 사업에 좀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해외 건설 수주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는 기다리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.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그 공급 정책. 대책이 원래 이제 지난 9일이었는데 그거 이제 좀 더 신경 쓰냐고 좀 연기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확정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16일 날 발표가 되는데 정부의 첫 건설 대책이니까 좀 기대감이 크면 또 실망감도 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. 자, 이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대건설이 선두로 잘 가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또 이슈 확인을 해봤을 때도
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이사님께서는 GS건설을 또 콕 집어서 이렇게 뜨거운 테마주라고 짚어주셨어요. 그 다른 여러 건설사 중에 GS건설을 또 유난히도 주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? 이틀 전부터 건설주가 강했는데 그날 진짜 강했던 기업은 이제 현대건설이었어요. 그런데 현대건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많이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좀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나 대장주는 현대건설이지만 그래도 차선호주가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 섹터 내에서도 또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을 감안해서 GS건설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현대건설 그리고 뭐 삼성엔진의 GS건설 요 중에서 GS건설을 가져온 거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2분기에 좀 영업이익이 아까 컨센서스 하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일회성 비용이 좀 이렇게 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좋아질. 그래서 3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좀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제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다 보니 예,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현대건설 이미 많이 가서 좀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실적이 약간 뭐 기저효과 같은 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S건설을 한번 저희 자세하게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